웨이크보드를 타러 왔는데요. 이거는 좀 특별해요. 배가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 케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서 저를 땡겨가요. 한국에서 하던 것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잡아당겨주면은 조금 더 쉽게 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서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아무튼 타러 가볼게요.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엄청 뜨거워! 자, 저는 지금 케이블팍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티켓을 받으러 갈 거고요. 케이블 어드벤처래요, 저게. 케이블 어드벤처고요. 위에 케이블이 싹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웨이크보드를 타는 거예요. 티켓을 우선 사러 갈게요. 여기? 여기가 35만 루피아예요. 여기 반값. 그니까 여기서 샀어야 내가 래쉬가드를 입을 수 있었어.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 이걸 못 샀거든요. 지금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영복을 고르고 있어요. 뭐 살까요? 뭐 사게 되면은 피디님께서 사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피디님이 안 보이네요? 문 안 열려. 아, 문이 무겁구나? 안 돼. 연약해서. 우선 빨리 나가봅시다.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서핑은 그냥 뭔가 스쿼트 자세로 중심만 잡으면 되는 건데 이건 앞을 살짝 들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옷 갈아입으러. 여기서 안 타려고 피부 안 타려고 진짜 온갖 노력을 다 했거든요. 선스프레이 막 총이나 쓰고 그랬는데 태웠다. 올 여름에 일하느라 핀티샵에서 일하느라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탔네. 여기서 영수증을 드리고 레슨을 시켜주셔야 돼요. Yes, please. Would you like to try cable? Yeah. Okay. Before you go, we have safety video, yeah? 애기부터 타네. Down underwater to avoid it. 오,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아요. Oh, yeah. 엄청 무서운데. 넘어지기 싫어요. 아파, 넘어질 때. 저렇게 됐다니까 나 저렇게 됐나봐요. 저 100%야. 진짜 엄청 걱정돼.